저는 다워라에서 폭포를 제작한 이한빈이라고 합니다. 3D를 접한 거는 대학교 때 이제 가상 전시 공간을 만들 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서 그때 처음 3D 프로그램을 접했습니다. 전 3D 관련 영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학원을 찾아보던 도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워라를 알게 됐고, 타 학원들과 비교했을 때 폭포를 좀 단기간 내에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워라를 선택을 했습니다. 저는 심해 괴물한테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은 사이보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. 저는 작품이 심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심해의 푸르스름하고 좀 음습한 분위기가 잘 담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씬 전체의 분위기를 잡는 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주인공을 이제 류승범 얼굴로 선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닮게 묘사가 된것 같아서 네, 만족스럽습니다. 처음에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이후에 리깅이나 애니메이팅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모델링을 했었는데 이제 이후에 리깅을 할때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수정을 할때좀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일단 하고 나서 보니까 와이어프레임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 수정을 좀 했고, 그다음에 리깅도 딱 정해진 정석이 아니라 조금 약간 변형을 하고 수정을 해서 약간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좀 키워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. 저는 작업하는 게 일단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재미가 원동력이 됐습니다. 일단 선생님들이 정말 옆에서 밀착을 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, 찾아서 검색해서는 알수 없는 딱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점이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. 학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수 있으면 좀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3D 쪽을 이제 지원을 하시고 싶으신데, 그냥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다 오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많이 찾아보는 게 저희 같은 초보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,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시고, 선생님들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계속 똑같은 질문에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네, 한 가지 더.